맞아요. IT 쪽좀 생각해 보면 우리 기준에 대해서 이 종목이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제 찐시황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어요. 삼성전자의 PBR 1.1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예, 1.1배 의미하는 게 뭔지 지금 1.05배까지 밀렸거든요. 이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면 지금 매도 실익은 없습니다. 매도 실익은 없고 이게 왜 밀리는지 물음표인 거죠. 여기에서 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밀어낼까? 그게 매도 실익도 없는데. 매도 실익은 없는 상황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도 뭐 오늘 하락만큼 한번더 나온다라고 하면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특성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뭐 지그재그 반등식이 나오냐, V자가 나오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데 V자 반등의 가능성은 낮겠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만큼 이 비슷하게 하락이 한번더 나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자, 공격적으로 만약에 이 정도 오늘 하락 정도가 나와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보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트레이딩 관점인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 이걸 사이클 주식으로 보고 지금 이 사이클의 하단에 와서 종목을 매수해서 상단까지 가는 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요. 오늘 밀린 만큼 한번더 조정 나오면 일단 트레이딩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쪽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변압기 쪽, 네. 변압기 쪽 시세가 좀 특이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12% 오르고 있는데요. 혹시 요 종목 네. 타이밍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일단, 전력 설비 쪽, 뭐, 전선주, 이런 거다 통틀어서, 뭐, 대장이죠. 대장이었고, 일단 2026년도 나와 있는 실적까지 우리가 컨센서스를 본다라면, 이 종목 현재 잡혀 있는 게한 1조 1000억 정도. 그래서, 여기 한 15배, 10배에서 15배 정도 한다라면, 요 앞에 주가가 요런 구간에서 이제 좀 꺾이기 시작했던 흐름들은 충분히, 뭐, 납득할 수 있는, 아, 이건 무조건 더 간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뭐, 향후 10년치, 뭐, 7년치, 뭐, 이런 거 수주 받아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2027년도 되면 또 이게 뭐한15% 정도나 영업이익이 요구보다는 더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밀렸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대장주라서 그런지 얘는 별로 그렇게 크게는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제룡전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까지 좀 밀려내렸었는데 어쨌든 뭐 힘은 얘가 이제 대장이다 보니 가장 뭐 좋은 거 좋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단에 여기서 이제 앞단에 요 전저점을 이탈시켰다가 올라오는 거라서 여기 고가를 돌파시키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저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줘야지 20선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올라오던 흐름에서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렇게 방향을 돌릴 거고요. 이평선 저항 오늘 60선 돌파도 했기 때문에 60선 저항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평 저항은 없어요. 다만 여기 이제 가격 저항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아직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장 초반에 이쪽 섹터 강한 거 보고 여기서 이제 요 관련주들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 매매를 하셨다면 대장주 보고 매매하셨다면 괜찮은 플레이였을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긴 관점에서 더쭉 올라가는 관점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요 트렌드를 벗겨내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약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면 뭐 아싸리 저항을 돌파하고 이런 매물을 다 소화시키고 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그때는 뭐 저는
또 매매 관점으로는 계속 볼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지금 굳이 이거 내가 여기서 뭐 부기 영화를 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맞아요. 지금 변압기 쪽은 나머지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일렉이 특이하게 또 가장 강해요. 특이하게 가장 강하고 해외 상위권의 변압기 기업들 신고가 목전에 있어요. 그런 영향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별개로 우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AI 쪽 연결된 쪽이 확실히 주가들이 강하거든요. 돈 벌어주는 쪽, 뭐 오라클, 뭐 어도비 같은 경우가 실적 때문에 살짝 밀리기는 했지만 주가 보더라도 그런 쪽들이 다 강해요. 이렇게 고가권에서 놀거든요. 고가권에서 영업이익률 30%, 어도비 그렇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이디어를 또 연결을 하는 거예요. AI는 끝나지 않았구나. 근데 전통적인 반도체는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3분기 고점을 찍고 꺾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우리가 가깝게 미래의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1분기 대비 2분기 10% 10% 10% 10% 성장이 나오는데 이 성장이 5% 이렇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성장 같은 경우가 기울기가 이제는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를 주가와 연결해서 실적과 주가를 연결해서 한번 사고를 해보면 그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 반도체 소부장 언급은 안 했는지. 대형 반도체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급하게 안 보시는 게 낫긴 해요. 네, 급하게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모든 게 가격 메리트를 안고 매수를 하기에는 이거 오늘 당일 조정 나온다고 급하게 사시면 좀 아니거든요.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이런 안 좋은 보고서 나온 거 보면 네. 그냥 지금 피크아웃이라서 뭐 조정이 나올 거야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뭐 중국 반도체 이야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뭐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도 메모리 반도체 이익단이 뭐 가격이 떨어져서 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생산을 줄이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치킨 게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소부장은 뭐 소재, 장비 이런 거 생산 많이 해야지 이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잘 돼야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반도체 산업이 망해서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 미국이 때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뭐 지금쯤 어떤 중국 기업 하나가 삼성전자랑 다이다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완전 그냥 뭐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죽어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의 또 되돌림은 나올 텐데 그 시간적인 부분은 이게 V자 반등으로는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V자로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저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어떤 밸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할 매수로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고 이게 바닥이 확실해지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뭐 어떤 박스권을 돌파한다든지 이평선 정배열로 가는 구간에서 이제 비중을 좀 크게 실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뭐 관망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긴 시간을 버텨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소부장도 조금 약간은 실인 상황인데요. 실인 상황인데 뭐 전자 닉스다 오늘 비슷하게 밀리면 그때는 사보는 거죠. 네, 충분히 사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북밸류라고 하죠. PBR 기준으로 전자는 특히 이거 지금 밀린 거 비정상이거든요. 비정상. 이걸 매도하는 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다 그런 생각을 할 걸요. 예,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삼성전자 저는
좀 노리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딴 것들이 수익이 더 날 것 같아서.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요. 때릴 때 좀 비중을 크게 실을 수가 있어갖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떤 포인트를 노리고 있냐면, 요번에 하락할 때 보면, 지금 뭐 크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파동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세 번째 파동 아니면 네 번째 파동에서 저점이 항상 나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점 구간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요거를 요렇게 이제 크게 N자 하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술적으로 사실 뭐 지금 밸류는 뭐 다 싼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 요거 이야기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반등을 노리는 매매 포인트를 노리는데 요거 노리고 있어요. N자 하락으로 나오면 아, 요 가격대 61,500원 뭐 요 가격단 아니면 뭐 6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다들 좀 생각할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아, 그 정도 단에서의 어떤 흐름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좀 비중 있게 때려가지고 짧게 좀 먹고 나올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급락 나왔을 때 이거 삼성전자 10% 빠졌을 때 이때 진짜 꿀 제대로 빨았거든요. 예. 끝까지 못 먹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도 한번 뭐 낙폭이 저는 조금 들죠. 과하다 생각이 네네.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구간에서 또 들고 가기 이런 가격단은 사실 들고 가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또 뭐 다른 게 더 수익을 많이 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장 안에선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고민 중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고 뭐 거래량이 만약에 거기를 그런 가격당 아까 말씀드린 뭐 61,500원이나 61,000원짜리 팍 깨면서 막 엄청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아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투매를 받아먹는구나. 요걸 생각해서 그런 포인트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전자는 한번 그 기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나올 때가 주가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 보여요. 우리 인텔과 유사하게 파운드리 사업을 뭐 어떻게든 손을 대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방향성이 낸드죠. 낸드 같은 경우를 프리미엄 낸드 쪽으로 아마 강화를 할 거예요. 예. 그 방향성 아니면 아예 좀 지금 가능성은 희박한데 내부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하거나 뭐 그런 카드를 쓰면은 전자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가기는 할 텐데요. 지금은 아직은 약간 먹구름이 좀 끼어 있어요. 삼성전자 그냥 좀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예, 상황이 그냥 반도체는 결국은 저는 중국한테 다 뺏긴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그 뭐 일단 파운드리 쪽은 안 되고 있고 TSMC한테 밀리고 뭐 잽도 안 되죠 그냥.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 이거 중국 애들 다 훔쳐가는데 결국은 따라잡을 거란 말이죠. 지금 미국이 반도체 중국 견제 안 해주면 우리나라는 이미 한 2년 전에 중국한테 따라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해 놔야 돼요. 지금 미국 DDR4 16기가 메모리 나오는 거 아시죠? 컴퓨터 PC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삼성전자 PC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있잖아요. 우리 8기가 16기가 하는 거. 중국 나와요, 이거 중국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성능에 약간 차이가 있고, 이게 1기가짜리 뭐 16개를 박아가지고 16기가가 되느냐, 양면으로, 아니면 뭐 단면으로, 이 차이인데, 뭐 중국은 이게 안 되니까, 뭐 4나노, 이렇게 안 되니까, 7나노짜리, 8나노짜리로 해갖고 500, 뭐 12KB짜리 두 개를 붙여갖고 1기가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뿌려버리면 그 싼 거 쓰겠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기술 격차가 정말 대단히 많이 나오지 않으면 삼성은 지금 제가 봤을 때 SK하이닉스에도 밀리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돈을 통해서 돈 자본 투여를 하면
어떤 산업은 대부분 따라잡아지기는 해요.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조선 중에서 그래서 고부가가치선을 지금은 우선은 보잖아요. 10년 전에 당장 중국이 따라잡을 거라 했는데 아직 미세하게는 못 따라잡은 게 고부가가치선이 있고 반도체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돈 투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D램 이런 쪽은 그래도 따라잡을 수 있는데 미세하게 못 따라잡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선단 공정 올라갈 때거든요. 뭐 우리 나노 수가 이제는 뭐 4나노에서 2나노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HBM은 못 따라와요. 예. 중국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업을 하는 기업들화 되면 보통 사업을 하는 조선, 보통 사업을 하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업 외에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는 쪽은 살아남게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M에서는 상대적인 열의로 갔잖아요. 이거는 인정하는 거죠. 하이닉스보다 열의로 갔는데 이 다음에 뭔가를 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좀 예, 향방이 갈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실히 DDR5 뭐 이게 앞서가야 되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선단 공정 가서 어떤 그 손익비라고 해야 되나 어떤 뭐 제품을 만들 때 삼성전자가 훨씬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치킨 게임도 결국은 삼성 이겨낸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지금 그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공정한 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 기업들 눌렀던 거는 그 일본 정부에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사주면서 적자 나는 거 계속 메꿔주면서 이렇게 유지를 했냐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냥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룰이었잖아요. 기술력과 치킨 게임에서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더 싸게 만들어서 뿌리니까 그 못 따라간 기업들 망해버리고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중국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돈을 갖다 박아주니까 안 망해. 그리고 너 거 써줄게 계속 만들어 하고 만드는 그 찍어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중국은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미국에서 때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 중국 이게 나와야 돼요.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완제품 수입 금지. 미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전기차 왜 배터리 중국산 뭐 쓰면 뭐 혜택 안 주던지 하잖아요. 관세를 확 올려 푼다든지. 이게 나와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계속 먹고 살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테크트리를 또 딴 데로 저기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버그린님, 그 다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기업들을 다 살려줄 수는 없을 거고 중국 내에서도 저들끼리 경쟁할 거고 그 안에서 기술력을 조금 더 그러니까 같이 돈을 뿌려주는데 얘는 기술력이 빨리빨리 올라와 얘는 안 올라와 안 올라가는 놈은 지기고 올라간 될성 싶은 거를 계속 키워주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돈은 뭐 중국 정부 모르겠습니다. 걔네는 계속 찍어내서 도와줄 것 같긴 한데 뭐 한정적이란 자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제조업은 우리가 일본에서 다 가져온 것처럼 중국이 또 다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과학 논문 나오는 게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뭐 한국이 5위 정도 약간 비빌 수 없는 정도의 격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그냥 따라잡힌다 보면 됩니다. 돈도 우리보다 많잖아요. 돈 세려 받고 뭐 기술 개발하고 하면 결국은 뭐 자본시장 경쟁 그러니까 공정한 룰에서 싸우면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이길 수는 있겠지만 공정한 룰에서 지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 지금 대단히 뭐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대기업 지원해준다고 지랄병 회사니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반도체 화이팅. 잘 될 거예요. 네, 저도 뭐 네. 갖고 있는 입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